우루과이와 비긴데 이어 2차 전 상대인 가나에게 뼈아픈 패배를 겪었는데요. 오는 3일 자정 우리나라와 맞붙게 될 포르투갈이 한국전에 총력전을 다짐했다고 합니다. 지금 분신사 마시고요. 지금 뭘...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? 계속 뭘 동그라미 자꾸 치고 계시는데. 기도 중입니다. 안영미 앵커 언제 내려가나. 아, 예, 알겠습니다. 10명에게 레드카드요. 왜 매번 이런 심판들만 배정되는 겁니까? 이건 도대체 뭡니까? 나 전 심판 아주 엉망이었습니다.